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3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네모칸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배경 지식부터. 자,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예술가들은, 자, employ는 동사로 고용하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용하는데, 자, 많은 셀프 컬렉션, 스스로 수정하는, 자, method, 수단을 사용한다. 이게 우리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배경 지식. 자, 이제 우리 이걸 어디에 들어갈지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you are looking, 보는 중이다. 자, look for는 search의 뜻으로 썼네요. 자, search, 찾는 중이다. 자, search things, 우와, search, 우리 search 또 굉장히 큰 힌트죠. 그러한이란 거죠. 자, 그러한이란 말은 우리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정관사 더랑 비슷합니다. 앞에 한번 나와야지 그러한이 나오시기 때문에 완벽 힌트. 힌트. 자, 오늘 우리는 things를 찾으면 돼요. 앞에 하면 당연히 명사인데 복수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s나 es가 들어간. 혹은 여러 개, 1번, 2번, and 3번의 구조가 나오겠죠. 자, 한번 앞에 나오는데 as a halfway marker. 반 정도. 반 정도. 혹은 중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중간에 마커로서 표시. 자, 표시에. 자, over an object, 물건이나 혹은 자, how many units high. 그러면 이것도 의역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단위. 많은 단위고 높이 얼마나 많은 자, high, 높이에 단위가 있을지 혹은 width, 넓이에 단위가 있을지라는 뜻이겠죠. 자, something appears. 무언가 보이는. 잘 안 들어가네요.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 어떤 things가 나오는데 이 things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중간 정도 표시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높이를 몇 개를 표시하는지, 그러면은 넓이를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대상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나올지 좀 오픈엔드네요, 여기서. 뭐 이게 뭐 유즈풀하다, 요 정도로 끝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rocess. 자, 그러면 과정 혹은 절차죠. 과정인데 that I use in my own studio까지. 자,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사용하는데 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과정은, 자, 주어는 process 단수였죠. involves 연류하는데, 자, knitting needle. 니팅 니들의 뜨개질 바늘을 그 다음 스톨 꼬챙이가 막혔죠. 이거 우리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혹은 펜슬, 연필을 포함한다. 이거 왠지 우리가 띵스가 이런 거 같죠 지금. 자, the thinner, 더 얇을수록, 더 미격급, the straighter, 더 직선. 더 직선일수록 더 better, 더 낫다. 자, 아직까지는 이게 나올 게 안 돼요. 자, hold 해라, 명령문이죠. 유지해라, 너의 팔을 out straight, 펼친 채로. 펼친 채로 해서 pp가 들어갔어요. 여기 주의해야 돼요. 지금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팔은 뻗어지니까 out stretching이 아니고 시드예요. 너에 의해서 펼쳐치다. 자, elbow는 팔꿈치. 자, 팔꿈치는 straight, 직선으로. 자, close one eye, 감아라. 물건 감으란 거 아니에요. 자, 감아라. 눈 감아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감아라, 하나의 눈을. 자, 그 다음, place도 명령문이죠. 지금 다 동사 원형으로. 지금. 자, hold 해라, 동사 원형. 그 다음, 자, close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and place 해라, 동사 원형. 그래서 place는 놓아라. 자, thumb은 엄지손가락. 자, 엄지손가락을 대항해서 너의 바늘에. 그러니까 손으로 꾹 누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계속 내려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 mark off의 to는 여기서 해석이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mark off가 mark예요 그냥. mark off는 그냥 같이 쓰는데 표시하기 위하여 너의 unit of measure는 측정의 단위. 그러니까 측정의 단위로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라. 자, then while ing 분사구조죠. while maintaining 하는데 실제 주어 동사의 접속사는 살려주고 주어는 while you are 생략구조예요. 여기서는 접주동이. 자, 너가 maintaining 유지
자, 유지하는 동안 자, 너의 바디 포지션, 몸의 위치를 자, measure on the needle. 이들 로테이트 투책. 어, 좀 이상했었네요. 네. 네, 그래서 while에서 분사구조 하는 도중에 끊어주시고 either A or B로 썼는데 자, 동사 지금 원형을 두 번을 썼죠. 뭐냐면 명령문 두 개를 A or B로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럼 돌려라 바늘을. 자, to check는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죠. 자, 확인하기 위하여 for the width에서 명사 형태로 넓이 넓이를 넓이 아니고 넓이라고 써야 하나? 아, 헷갈리네. 넓이를. 자, 그리고 move도 동사원형 명령문으로 움직여라. 자, 이시 말하는 건 아까 누구냐면은 바늘을 움직이란 말이에요. 자, vertically는 수직으로 움직여라. 그래서 to 부정사의 to도에서는 부사의 목적이겠죠. 확인하기 위하여. 자, for the height도 명사 형태. 전치사 뒤에는 다 명사 들어가죠. 너는 높이. 높이가 들어가는 높이라니까. 발음 밑에 게 좀 푸트크가 들어가면 잘 못, 인식을 못해요. 얘 고양이가. 자, 예를 들어서 자, for the distance from one shoulder to another in figure viewed in straight on까지. 자, 실제 주어는 자, distance가 주어죠. 자, from one shoulder, from A to B. 자, 하나의 어깨. 걔는 무슨 걔? 어깨죠. 어깨. 하나의 어깨에서 to another, 다른 어깨죠. 자, 다른 어깨인데 자, in figure, 모양에서 모양. 자, 모양 속에 있는 이러한 어깨 거리는 viewed. 자, 해서 viewed가 동사가 또 아니고 또 과거분사로 갔네요. 자, figure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figure, viewed 썼죠. 관찰자인데 straight on, 직선으로 관찰되어지는 모양을 한쪽 어깨에서 다른 어깨까지 가는 이 거리는 단수 이렇게 썼어요. 일반적으로 about two has a length. 자, 해서 대략 대가리 두 개의 길이. 대가리까지 들어갔네요. 대가리 지금 쓰면 안 된다는데. 대가리 두 개 길이다. 자,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용하던 이 측정에 표시판을 쓰는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답이 지금 4번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this technique. This technique은 사물을 사용해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정하는 기술이겠죠. 기술은 can be 동사원형 될 수가 있는데 especially는 특히 아이, 포기 안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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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 useful 유용할 수가 있다.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간 거죠. 슉 해서 여기에 자, for long horizontal subject 그러면은 긴 수평의 대상. 뭐 대상이란 것은 물건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뭐 왜 이래 이게. 자, 여기서부터 자, when it is difficult, 이 가주어죠. 이것이 어려울 때 자, to 진주어죠. 동사원형 guess 하는데 추측. 자, 추측하기에 정확하게 추측하기에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어려울 때 이 물건들이 누구에게, 예술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예술가들이 뭐 여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against 해갖고 거리를 본 다음에 높이나 넓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하는 예술가들의 기법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들의 물체 측정 방법.